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직 이 세상에 이산화탄소를 조금도 1g도 배출한 적이 없는 아기인데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 세상은 바로 이런 재난들과 직면하게 될 것이 너무나 염려가 되어서 이번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이 외에도 기후위기와 관련한 많은 사안에서 기성세대들의 입장만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이 논의에 동참할 수 있는 창구들이 열려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또한 국내 자동차 산업이 친환경차의 전환을 빠르게 이뤄내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빠르고 신속한 기후위기 리더십이 필요합니다. 우리 생활에서 밀접하게 다니고 또 사용하는 자동차라는 것이 바뀌는 것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. 제가 아기의 심장소리를 처음 들었었던 날에 딱따구리가 숲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아기가 태어날 세상도 지구 환경도 안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